네, 우리 집 마당에 봄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도마도하고 저 뒤쪽엔 키위나무. 앞쪽에 아빠가 올해는 지붕을 좀 넓혔어요. 도마도 모종을 여기다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빠가 갖고 놓으신 모종. 얘는 파프리카나 뭐 고추 종류일 테고, 얘는 토마토. 아빠가 씨를 심어서 집 안에서 갖고 가지고 이렇게 지금 모종을 밖에다 내놓. 얘는 모르는 거예요. 얘도 나무 같은데. 아빠는 나무도 이렇게 씨앗으로 갖다가 키우거든요. 얘는 샐러드 종류. 쟤도 토마토, 쟤도 샐러드 종류. 지금 이름 봄에 심는 거는,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샐러드 종류를 키우세요. 얘도 토마토. 얘는 콩 종류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빠는 바꿔 놓으셨고요. 우리 집 파슬리 겨울에 다 죽고 요거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당에 자라는 거는 미니 데이지. 해가 뜨면은 얘도 해바라기처럼 꽃이 활짝 피거든요. 꽃이 활짝 폈을 때는 요 빨간색이 잘안 보여요. 우리 집 마당에는 미니 데이지 천국입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냐? 이쪽에는 아직 꽃돌이, 아, 여기 꽃이다. 여기 꽃이 있는데 이쁘게 자라진 않네요. 여기는 아빠가 심어 놓으신 마늘. 마늘하고 딸기하고 같이. 얘는 마늘, 얘는 딸기가 자라고 있고요. 우리 마당에 봄을 알려주는 거는 여기 슈니틀러. 차이브라 그러죠? 실파. 그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집의 하이라이트는 저기 분홍색 꽃이 폈어요. 나무가 너무 갔는데 꽃이 폈는데 아빠한테 여쭤보니까 복숭아 나무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가느다란 복숭아 나무에서 저렇게 예쁜 분홍색 꽃을 피웠습니다. 이걸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닫아놓은 상태라서. 여기 뒤쪽에 개나리.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쫑쫑쫑. 봄나들이 갑니다. 이렇게 마당 구석에 개나리가 있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뱀딸기. 그 쪼매난 딸기죠? 뱀딸기가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얘도 우리 집에서는 잡초에 해당하는 꽃이 피고 있고, 우리 집에 양귀비는 얘가 양귀비거든요. 마약 양귀비. 얘네는 이름 봄부터 이렇게 꾸석에 오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우리 집 루꼴라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얘네가 루꼴라가 꽃필라 그래요. 꽃필라고 한겨울 났다고 이제 그만 생을 마감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꽃을 피우는 거 보니까 루꼴라. 이게 우리 집 명이. 야생 명이에 비해서는 아주 자랄 생각을 안 해요. 자랄 생각을. 너무 작아요. 손바닥으로 보자면은 이 정도? 보통 야생 명이는, 야생 명이 나무는 이거보단 한 3배, 4배 정도 크거든요. 너무 작아. 뭐가 있냐? 아빠가 여기 벌써 샐러드를 벌써 안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유리로 막아 놓으면, 플라스틱이구나. 막아 놓으면은 아무래도 더 빨리 자라니까. 그 다음에 라바브, 그 빨간 줄기 먹는 거 있거든요. 군대 같이 생긴 거. 모양은 개가, 모양이나 색깔은 개 같은데 모르겠어요. 꽃이 필려나? 얘가 슈네로즈. 한겨울에도 피는 꽃입니다. 슈네가 눈이거든요. 눈 장미.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피는 그런 슈니로즈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 설강화는 이제 이렇게 끝물이고요. 생긴 건 부추같이 생겼는데, 저기 안에 달팽이가 자라고 있어요. 안녕, 달팽아. 달팽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슈니로즈를, 슈네로즈. 눈 장미를 보시고, 할로! 또뭐 있냐? 얘네는 리비슬. 꽃의 하이라이트는 이쪽입니다. 얘는 하얀 꽃, 이름을 제가 잘 몰라요. 얘는 하얀 꽃,
저기는 분홍꽃. 저쪽에 뒤쪽에서 봤던 잡초도 자라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노란색, 노란색, 하얀색 여러 가지 꽃들이. 몽우리를 잡았더니만 한 하루 이틀 새 완전히 다 피었어요. 이것도 뿌리에서 자라는 거라서 해마다 올라옵니다. 얘는 쪼매난 꽃. 내 손마디 두 개 길이의 꽃. 이름은 모르겠는 꽃입니다. 저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오스트리아 샤리입니다. 얘네들도 햇볕 따라서 얼굴을 돌리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이 창밖을 보고 있으면 흐뭇하실 것 같은데요. 또 이쪽으로 보면은 나무 밑에 얘도 색깔이 이렇게 연보라가 있고 또 이렇게 완전 보라색도 있네요. 얘네들은 그냥 잡초처럼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단가? 네, 그래도 며칠 사이에 꽃들이 확 올라왔어요. 오늘은 4월 2일 부활절 전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4월 2일쯤에 우리 집 마당에서 나는 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2일인데 해는 굉장히 길어졌고요. 이제 7시 돼도 아직도 하네요. 우리 집 마당에 잔디는 이렇습니다. 해가 떴을 때는 굉장히 이뻐요. 막 꽃들이 다 활짝 펴가지고. 근데 해가 뜨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안 나오거든요. 내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해가 떴을 때 살짝 나와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다 꽃이 오므렸는데 활짝 폈을 때는 또 지금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미니 데이지 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잔디를 비워 주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더니만 전부 다 베는 것이 아니라 구석만 벤다 그러시네요. 아빠가 잔디를 다 베시는 줄 알고 집에서 막 뛰어나왔어요.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이거 갖다가 한번 차를 만들어 보려고요. 사실 이거 할까 말까 망설였거든요. 이걸 뭐 찌고 또 막 후라이팬에 덮고 해야 돼서 귀찮아서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빠가 잔디를 베시니까 갑자기 당황했어요. 역시 시간 제한이 있어야 뭐든지 몸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시간 제한이 없으면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는데 이 꽃차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를 씻어서 삶아서 프라이팬에 살짝 약한 열에 덕듯이 구우면 될 것 같은데 아휴 오늘 또 이거 하느라 하루를 다 버리겠네. 너는 무슨 꽃이냐? 에이 달랑 네 송이, 다섯 송이, 여섯 송이, 다섯 송이가 달렸습니다. 이게 뭐가 열리려나?